2023 연예대상의 MC를 맡으신 세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먼저 포토타임부터 진행하겠습니다. 자, 포즈 취해 주시고요. 왼쪽부터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? 사실 KBS 연예대상 올해 너무나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과연 누가 대상을 탈 것인가? 그리고 또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그리고 뭐 전통의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 상 또 너무 기대가 되고요. 자, 그리고 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. 자, 좋습니다.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올해도 이렇게 또 연말 시상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. 네. 일단 신동엽 씨 매번 매년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연예대상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올해 파트너들 좀 자랑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또 홀레대첩으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희연 씨. 네. 그리고 정말 다재다능한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 우리 주우재 씨와 함께 또 연예대상 MC를 맡게 돼서 네. 뭐 어떤 상을 받을까 아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많은 분들 그런 설렘이 있을 텐데 저는 오늘 우리 셋이 또 얼마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갈까 그런 설렘이 저한테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한껏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신동엽 씨가 또 공교롭게 대상 후보기도 하세요.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. 신동엽 씨가 타는 게 맞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시고 아니야 뭐 어떤 팀이 탈 거야 누가 탈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. 대상 후보 오르셨는데 일단 작년에 제가 받았잖아요. 그러면은 사실 대상 받을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. 근데 올해 네. MC까지 보잖아요. 예. 거의 그냥 그러면은 빵프로 0%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. 그렇군요. 예. 확률적으로 이게 어떤 데이터상 통계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?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조희연 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와, 연예대상 MC는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. 예, 소감을 좀 여쭐게요. 사실 이렇게 생방송 MC는 처음인 자리인데 또 이렇게 연예대상 MC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떨리지만 선배님들과 함께 네. 할 수 있어서 열심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. 아, 잘 좋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예.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상식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재미는 무슨 실수가 나올까? 저때 어떻게 대처할까? 뭐 이런 건데 조희연 씨에게도 뭐 어떤 상황이 펼질지 모릅니다. 네. 그러니까 오빠들의 어떤 도움 없이 용기 있게 좀 어떤 각오를 다지셨는지요? 우선 저는 KBS 예능을 너무 자주 즐겨보고 팬으로서 네. 그냥 이 자리를 즐기려고 합니다. 자연스럽게 네. 즐기겠다. 네. 네, 뭐 오빠들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인 거죠. 예, 좋습니다. 주우재 씨 오늘 바쁘세요. 레드카펫도 그렇고 올 한해 더더욱 바쁘셨다는 얘기인데 예, 예. MC를 맡은 소감도 한번 여쭤볼게요. 네,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너무 영광이고 일단 이게 하나의 저한테는 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어릴 때부터 정말 정말 좋아하던 우리 동엽 형님 옆에서 네. 뭐 이현 씨와 함께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네네.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호흡을 맞춰 보셨죠? 네, 어떻습니까? 뭐 MC라는 매력이 있던가요? 뭐 이현 씨가 지금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저도 처음이에요. 그래서 그런가요? 예, 그 실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현 씨가 지금 뭐 오빠 둘을 믿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네. 뭐 믿을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. 그래서 저도 한쪽에 기대해야 됩니다. 좋습니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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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마 새로운 아주 신기한 장면 볼 거예요. 처음 하는 두 사람이 너무 잘하고 나름 베테랑 제가 계속 실수하는 모습. 예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게 부디 우리는 마음이 편하죠. 오히려 네, 그래요. 아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또 신동엽 씨는 KBS의 전통 있는 이 연예대상 최초로 유튜버가 지금 MC를 맡게 되셨어요. 예예. 뭐 우재 씨도 마찬가지. 그렇네요. 예예. 예. 예. 그럼 뭐 다방면에서 활동하시면서 혹시 달라진 점들이 있으신지 올해는 특히나 뭐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. 네. 또 새로운 플랫폼에서 뭔가 일을 하는 걸 예전부터 좋아했고 네. 예. 뭐 저는 그렇게 늘 새로운 도전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뭐 아는 대중들이 그걸 굉장히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네. 이제는 이런 시상식도 예전처럼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뭐 실수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너그럽게 그쵸. 예 다들 받아들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. 편한 마음으로 예, 할 생각입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요 며칠 최강 한파였잖아요. 네. 예 근데 올겨울 들어서 가장
너무 추워요. 네, 옷을 네. 지금 안 걸친 상태라. 와우. 아까 여기 등장하기 전에 계속 덜덜덜덜 떨었어요. 턱을 계속 이렇게 예. 흔들고 계시죠. 아, 걱정이 되시는군요. 생방송 중에 진짜 이가 다 부딪히는 예, 그런 신기한 장면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 방송국 3사의 연말 시상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. 세 분의 멋진 진행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. 대상은 누가 될지 또 세 분께서 멋지게 리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미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매년 연말에 또 연초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참 오랫동안 드리곤 했는데 올해는 정말 특별하게 예 드리고 싶네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끝으로 조우재 씨 또 연예대상 웃음을 위한 자리니까 슬릭백으로 마지막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신동엽 씨와 조희연 씨 그리고 예능 샛별 조우재 씨 슬릭백 퇴장 마지막 천천히 나오세요. 네, 갑니다. 감사합니다. 연예대상의 MC 신동엽 씨, 조희연 씨, 지우진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2023 연예대상 잠시 뒤 오늘의 본방송 생방송으로 시작이 됩니다.